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스24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 첫 책이 나왔어서 좀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33살인데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요즘 세대로 가기엔 조금 고민이 돼서 제가 최근에 딘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뉴 딘스에서 이제 저희 20대 친구들을 영입해서 고정 게스트로 제 채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약간 젊은 피를 수혈해서 좀 채우고 있습니다. 뉴스 너무 좋죠. 요즘 그 노래 너무 좋던데 슈퍼샤이 진짜 너무 단순한 얘기여가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사실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를 욕심내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과부하시켜서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지난 나를 돌이켜보니까 사실 아쉬울 건 없더라고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저는 포기를 하는 편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차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다들 신기해요. 왜 차가 없어? 차 갖고 싶지 않아? 근데 저는 그 차를 가짐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모든 거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일을 굉장히 많이 내려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쨌든 수익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볼 내려놓음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는 책이라는 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야 되는 책과 읽고 싶은 책. 책을 주로 다루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저자분도 많이 섭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읽어야 되는 책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검토해야 되는 책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읽고 싶은 책을 많이 못 읽는 게 조금 속상하긴 한데 저에게 책은 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기도 전에 사는 순간 그 결핍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책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읽게 되기도 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슈퍼샤. 네, 오늘은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책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키워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꿈, 뉴타입, 다능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꿈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파울로 코엘뉴의 연금술사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저는 심지어 이 커버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30대가 다 돼서 20대 끝자락에 봤어요. 미국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5년간의 회사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중간에 두 달 정도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책 한 권을 들고 가고 싶다 해서 이 책을 이제 중고서점에서 발견해서 읽었었는데 신기했던 게 그 당시 때 제가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5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구독자도 막 4만 명밖에 안 될 때였었거든요.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소년이 살아요. 근데 이 소년이 꿈을 꿨는데 이집트에 보물이 있다는 꿈을 꿔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데 해몽을 해줬는데 거기 가면 너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성직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모험을 떠납니다. 근데 그 모험에서 뭐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고 사기도 당해서 돈도 다 잃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해서 이집트에 도착해서 연금술사도 만나고 그래서 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결국 자기 고향에 가서 보물을 찾거든요. 저는 사실 주로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 소설이 주는 또 다른 영감 그리고 메시지 이런 거가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래야 돼가 아니라 산티아고라는 이 소년의 저를 투영해서 마치 이 친구가 그 하는 모험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거기서 고생했던 거 거기서 진짜 여러 사건 때문에 저도 막 돈을 다 잃어본 적도 있고 아 결국 이 책의 메시지는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그 꿈을 쫓아서 가라 그리고 너가 간절히 원하면 그 너의 꿈을 온 우주가 도와줄 거야 이런 용기를 주는 책이거든요. 그때 아 이 책을 읽고 그래 나 한국에 돌아가서 단순히 사회가 시키는 거 그 주변에서 나 바란 나의 모습으로 살기보다 나의 꿈을 쫓아서 가봐야겠다 나의 꿈을 쫓아서 가면 온 우주가 나를 좋아주겠다 라는 용기를 얻고 한국에 왔죠. 그리고 저는 취업을 하는 대신 1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았고 지금의 드로앤드라가 되었답니다.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걸 편집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게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있지만 혹은 내가 꿈이 있었지만 그거를 잊어버려서 혹은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두려우신 분들 이 책을 읽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많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야마구치슈의 뉴타입의 시대입니다. 뉴타입의 시대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게 콘텐츠.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읽은 책인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용기도 됐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 회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안에서 톱니바퀴로 살아왔다면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나는 왜 이렇게 그 회사와 어울리지 않지? 제가 이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게 그건 그 회사가 올드 타입이었어. 너는 뉴 타입이라 그래. 이제 너 같은 사람이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심지어 이 책을 이제 제가 리뷰하는 영상에서 제가 썸네일이 좀 과감합니다. 저의 직장, 과거 직장 상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러면서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고 이 책 같이 저랑 읽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서비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이나 뭐 성능이나 뭐 혹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포화 시대이기도 하고 물건이 너무 많은 세상이어서 성능 좋은 걸로는 이제 모든 상품과 모든 서비스들이 다 성능이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건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상품, 뭐 물건을 고를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떠오른다 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컨텐츠 포화시대 아닙니까? 정말 다양한 컨텐츠 나오는데 나의 컨텐츠는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나의 컨텐츠를 바라봐줄까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책이어서 저를 성장시켜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엄청 추천한 책입니다. 심지어 접은 구간도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컨텐츠 만들 때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접었던 부분인데 정말 많죠. 그럼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밀레니얼 세대와 의미라는 동기부여.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불어넣으려면 의미가 중요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의미를 끌어내는 뉴타입의 능력이야말로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수많은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밀레니얼 세대는 의미를 지극히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 문단이 아마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은 문단이 아닐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요,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로 자리를 잡고 저 스스로를 유튜버라고 소개하기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막 조회수가 매 영상마다 이제 막 팡팡팡 터지는 그런 대중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저를 소개할 때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크리에이터는 모든 걸 함축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지만 글을 쓰기도 하고요, 강연도 하고 코칭도 하고 혹은 작년에는 뭐 그 브랜드도 하나 만들었었고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가 어디에 갈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떤 전문성이 뚜렷하다는 느낌도 안 들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이제 딱 만나게 됐는데 이 책이 모든 해답을 줬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 다능인이었던 거예요. 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는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다능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나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브랜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유일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내면이 이끄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당신의 다재다능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을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번창하고 탁월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 의미, 그리고 다양성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책은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관심 분야가 많고 하나에 좀 집중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 다양한 일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세 가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Yes24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 3권을 총 3분께 전달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 재밌게 읽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Yes24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드로앤들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안녕.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결핍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 여행을 떠났을 때 왜 책을 찾았을까? 한국에 돌아와서 왜 책을 찾았을까? 결국 그 시기에 제가 갖고 있는 결핍이었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책으로 채움으로써 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런 결핍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Yes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